바깥놀이. 주황이 잘 가래. 안녕. 잘 가. 누구야? 김모부. 뭐 해가지고 1등 했어? 밥 먹을 때. 밥 먹을 때 1등 했어? 네. 아, 뭐 밥 먹는 거 1등 하면 뭐해? 하루 차 번호 이거 몇 번이야? 5, 2, 3, 7. 아, 잘하네. 아이고야. 너 그렇게 공부 많이 하는 줄 몰랐다. 자, 네가 올라가. 옳지, 잘한다. 옳지. 안전에 특별. 그거 꼭 차야 돼? 네, 위험하니까요. 옳지, 잘한다. 다섯 살이 참 대견하네요. 집에 가서 장금이 목욕시킬까? 네. 어? 네. 장금이가 오늘도 네. 땅에서 막 굴렀어. 막 굴렀어. 그래서 목욕시켜야 돼. 가려워서 그런가 봐. 맞아. 이렇게 하면서 주환이 이렇게 해봐. 근데 어디 여기 아픈가 보고. 자, 앉아봐. 앉아봐. 이상해, 여기가. 이렇게 앉아봐. 할아버지 진짜로 좀 해봐. 여기가 이상한데? 주사나 맞아야겠다. 어쩔 수 없어. 좋다. 주환이 아주 멋진데 옷이. 응? 잠옷을 입었어? 점점 좋은 놈이 돼가는구만. 촌놈처럼 키우고 싶다는 거지. 그러니까 뭐든지 이 자연환경과 더불어 친화적인 인간이 되라. 그런 데서 또 비롯돼서 우리가 인간성을 풍부하게 느끼기도 하고, 이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삶에 살아가는 내용. 나도 5살 때, 6살 때를 기억하니까. 방금. 이리 와. 아, 장금이 온다. 장금 왔지? 우리 정말 대장금, 그 훌륭한 우리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내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, 사실 장금이 한참 이제 샤렌징이고 방송 중이었을 때, 이제 그 장금이가 우리 집에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. 그래서 장금이라고 붙였어요, 이름을. 저기, 회사들 가져와, 저거. 네? 저기 게이줄 가져와. 이거? 게이줄 그 밑에. 이거? 그 옆에. 아 저기 병 밑에. 병? 병 밑에 있잖아. 하얀 줄. 이거? 그렇지. 도망가니까 묶어야 됩니다. 그건 없지. 도망 안 갈 거지? 응? 점잖게 목욕하는 거야. 알았지? 응. 이리 와. 이리 와. 자, 하나, 둘. 했어. 아유, 죽겠네. 이래가지고 장금이 목욕 오늘 안에 시킬 수 있을까요? 할머니의 휴식 시간도 잠시. 손주 녀석들이 돌아올 시간입니다. 선생님
넘어지셔. 오구야, 오구야.